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죄값에 의해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셨으나 사망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그랬고 43절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 표현했고 44절에 가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분명히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건강, 온전한 몸,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끌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들, 고민들, 좌절들, 실패들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극적으로 어떤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병든 자가 있고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복을 받은 사람과 그런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까닭에, 오직 그 까닭에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과 장애를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는 바로 그때 모든 장애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질병은 다 깨끗해집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정신적인 장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죄성으로 인한 고통들,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